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출근한 당신들의 금공간입니다. 저 이번에 복학하고 동아리에 처음 들어온 샤샤라고 합니다. 혹시 몇 학번이세요? 안녕하세요. 당근마과 21학번 소유라고 합니다. 어? 같은 학과는? 야 반갑다. 나 18학번이야. 야 자 한 잔 받고. 야 원래 첫 잔은 원샷인 거 알지? 아 선배님 근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천천히 마셔도 될까요? 후배가 말 됐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저는 오늘의 DJ 당근의 목잘남 목소리가 잘생긴 남자 샤샤입니다. 와. 야, 네. 대본에 구미처럼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제 말투로 도저히 흉내가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네요. 노력을 안한 거겠죠? 아니, 저의 본 모습을 드러는 거죠.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오늘 패널에는 소요와 구미와 자브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앰비션 보이 소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종강할 감자 구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샤이걸 조잡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벌써 6월씩이나 됐잖아요. 오늘 녹음일이 6월 5일인데 아마 패널분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아 청취자분들은 이미 끝났겠죠? 다들 기말 시험 준비를 바쁘실 것 같은데 이 삭막한 날들 속에서 뭔가 재밌는 일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랜만에 녹음 참여하신 되게 비싼 몸이신 자부님 네. 뭐하고 지내셨나요? 제가 녹음 거의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말리제끼 아시나요? 뭐라고요? 말리제끼. 말리제끼? 이게 서울역 근처에 있는 말리제길이라는 곳인데 어제 말리제길 갔다가 또 여의도 더현대 갔다가 또 옥수 달맞이봉도 간 이렇게 거의 서울 반바퀴를 돌았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탔어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전혀 탄 것 같지 않은데. 너무하시네요. 어쨌든 제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여러분 선크림 꼭 바르고 다녀서라 이 말씀 해드리고 싶네요. 되게 유익한 근황이었네요. 역시 비싼 몸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에게 시간을 내줄 그게 아니다. 아니 저희 때 비싸잖아요.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구미 뭐하고 지냈어요? 저 값싼 감자인데요. 저는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약간 자체 격리를 했습니다. 집에서 자가 격리 아니고 자체 격리였는데 5월에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과제도 밀리고 강의도 밀려서 수습 중입니다. 그래서 용케 오늘 녹음은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용케? 약속은 지켜야죠. 그렇죠.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늦게 잤죠. 그러니까 공부하다 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홍채생채는 목소리가 나갔는데 그거는 저는 구미가 노담이면 좋겠어요. 아 어제 코인 노래방 설마 같이 가진 않았죠? 아니 친언니랑 갔는데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도 갇혀 있는 공간이긴 한데 일단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저는 뭐 그 지시랑 설계랑 전대한 거 편집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시즌 7을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맞죠. 개편안 같은 거 혼자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당금일이 생각보다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게 한 사람이 없어서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 애초에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조금 바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죠? 시스템에 넘어갑시다. 대한 고민을. 여기 당직남이 여기 있네. 당직남의 같이 좀 해요. 남자. 고민을 역시. 좀 나눕시다. 할까요? PDL이란. 들어가서 연락드릴게요. 넘어가자. 네. 넘어갑시다. 네 이제 저만 남았으니까 저도 이번 주에 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네 좀 우울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군대에 간 친구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지만 그래도 봐야죠. 그래서 그래야지 의리가 네, 있네.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고량주를 좀 마시고 고량주? 양꼬치의 고량주? 양꼬치는 아니고 거기가 중국집이었는데 그래서 중국집에서
분명히 지금 시험 기간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들 재밌게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맞는지. 그렇네 진짜. 네, 아무튼 그렇게 술을 좀 마시고 왔었습니다. 잘 마시는 편인가요? 저요? 못 먹진 않죠. 아, 이걸 우리는 보통 술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이게 꼰대라고 하죠. 누가 잘 먹는다고 다 못 마시진 않는다고 했는데 난 이만큼 마시니까 알아서 따라와라. 아, 이거고요. 아, 당금의 기준이 높네요. 다른 분들은 주량 어떤 편이신가요? 못 마시진 않죠. 둘이 한번 이렇게 떠요. 간다고? 동갑인데. 자, 오늘 녹음 끝나고 점심에 반주로 아, 부추기기까지. 네, 자리 비켜드릴게요. 구미는 못 마시잖아요. 저는 많이 못 마시고. 저번에 한 잔 마시고 자는 걸 봤는데. 그건 아니고요. 반병에서 한 병이고 그 이상은 세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안 먹어가지고. 아닌가요? 못인가요? 못이죠. 아, 못이에요? 아빠 닮아가지고. 아, 그럼 지금까지 막 술 취하거나 그래본 적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취했는데 금방 깨요. 취했는데 자면 깨잖아. 맞아요. 자요. 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고 잠깐 자요. 한 30분 자고 일어나면 다시 원 상태로. 근데 아마 그 과정에 되게 많은 고충이 있지만 넘어갈까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약간 좀 나이가 많이 드니까 못 마시겠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요?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작년에는 뭐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네 지금. 작년 얘기? 아니, 작년에는 한 3, 4병씩 마셨거든요. 깔 때까지도 그렇게 깔 때까지도 살아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 전에 맥주 한 캔을 마셨는데 이제 취해가지고 어지러워지는 느낌이랄까요? 정신력이 약해졌네. 에,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고장 났을 때 갑자기 숙연해졌네. 올해는 술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좀 좋아하다가 아 올해 이제 더 마시면 좀 많이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술을 끊었고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진짜 마시고 싶은 애가 있을 때만 마시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고 마시고 싶은 애는 누구죠? 넘어갈까요? 저희랑 마실 생각 있나요? 아, 오늘 점심때 한잔 할까요? 넘어가주세요. 네. 네. 진짜 톡톡 쏘네. 그래서 오늘 뭐지? MT 가서도 안 마셨거든요. 얼마 전 MT 갔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도 진짜 친한 관계가 아닌 이상 안 마시려고 하는데 저희랑 안 마시겠네. 이거 아까 말했죠. 술부심 맞다니까 이거? 도발해 도발. 네, 그럼 그 술 얘기 그만하고 아 그만할 순 없겠구나. 이제 싱크대 메인으로 넘어가가지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싱싱 불어라 싱싱 싱크대 싱싱 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대학교. 와, 왜 이렇게 코너 인트로가 왜 이렇게 아까까지만 텐션 좋았는데 왜 이렇게 왜 낮추죠? 이렇게 생동감이 없어졌죠 갑자기? 왜 이렇게 낮추네? 네. 빨리 진행. 아 진행할까? 네네. 방금 되게 자연스럽게 술자리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는 하지만 마침 또 저희 주제랑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번 싱크대 주제는 바로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뚜둥입니다. 두둥. 한국 사회에서 사실 술자리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갓 성인이 된 대학생 시절의 음주 습관이 이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대본 잘 읽는 감자 구미님께서 한번 좀 대본을 또 잘 읽어보시죠. 대본 아니고 대본 맞아요. 뭐지? 네 그렇죠. 저도 그랬지만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된 OT 뒤풀이 개강 파티에 이어 각종 행사의 뒤풀이 장소는 거의 주점이고 축제 기간에는 심지어 술을 팔기까지 하잖아요. 이처럼 관대한 술 문화, 술자리 중심 문화는 친목 형성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알코올을 받아들이기 힘든 저 같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구미 같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문제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창하지만 술자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대학생 음주 문화의 이유와 부작용 그리고 나아가서 술자리 대신 할 만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재밌겠다. 이야 재밌겠다. 네 그럼 먼저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한 술자리 다들 기억을 하시나요 자부님? 네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몇 년 전이죠? 아이씨 아이씨 나왔습니다. 아이씨 4년 전입니다. 4년 그 밖에 안 됐어요? 아우씨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식 뒤풀이었는데 그때 친구들끼리 되게 거짓말 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교복을 입고 와라. 우리 다 같이 교복을 입고 먹자 했는데 저만 속아가지고 저만 입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교복 입고 실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다시 갈아입고 테스트하고 다시 와가지고 고진감래가 그때 유행을 했어서 고진감래를 엄청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드한 일정을 하드한 일정을 소화하면서까지 고진감래는 놓칠 수 없다. 맞죠. 택시를 타고 왔다가 했죠. 그게 처음으로 한 술자리였나요? 네네. 처음 마신 술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네. 근데 자리가 처음. 그러니까 네.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죠. 넘어가셨어요. 넘어가고요. 근데 다들 약간 고등학교 사람들이랑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맞아.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타지방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중학교 애들이랑 만난 게 처음 한 술자리거든요. 그래서 딱 1월 5, 6일 정도에 딱 만나가지고 그때는 사실 주량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마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쉴 새 없이 한마디 하고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마셔가지고 몇 시에 집에 들어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들어갔던 길은 생각이 나는데 심지어 집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캔을 또 따신 거예요. 아 그럼 저도 참을 수가 없죠. 저도 따야 되니까 두 캔째 따고서의 기억이 이제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 폰에 제가 바닥에서 뒹굴면서 술주정 부린 그 동영상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제 처음 가진 술자리에 대한 썰입니다. 절대 보고 싶지 않은데요. 저도 별로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놀 줄 아는 놈이었네요. 그래도 네. 집에서 그랬다니 다행이네요. 집에서만 그랬을까요? 밖에서 그랬다면 입이 돌아갔을 텐데. 네. 국민이 안 그랬나요? 저는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도움이 안 되네요? 아 진짜 그래서 일기장을 봤거든요. 네. 거기에는 안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제 기억에 네. 그 희미한 기억에 그냥 따르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수능 끝나고 대학 가기 전에 친구 집에 모여서 닭발 같은 걸 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서 이슬톡톡도 같이 먹었을걸요? 술도 그 친구 집에서 먹은 것 같아요. 혹시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게 필름이 사라졌다. 설마 이슬톡톡 먹고 취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건 예, 아니. 예, 그냥 예, 기분은 예. 좋아졌지만 그건 아니지만 기억이 진짜 안 나요. 너무 옛날이라 그런가? 필름이 끊겨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조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그날 근데?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냥 제 첫 술자리가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다?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재미가 일상이 없었다? 일상이 나날들이었다 술 마시는 게. 자, 너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센데 다들? 서현은 어때요? 저도 아까 샤샤처럼 고등학교가 다른 지방에 있었어가지고 아마 졸업식 전쯤에 졸업식 전날쯤에 같이 고등학교 애들끼리 문과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자리를 가지고 그날 다른 지방이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막 그렇긴 한데 그냥 다른 지방이니까 지금 창조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이니까 지금 몇 번 말하죠? 네 번이요. 저 좀 말 좀 하게 해줄래요? 하세요.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다른 지방이니까 이제 그 지방에 사는 친구 집에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 집에서 술자리보다는 사실 그 친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되게 귀여워가지고 그래 그렇다니까 기억이 잘 강아지가 나. 귀여워서 그냥 약간 좀 술도 좀 술 기운도 올라가서 해가지고 강아지 안고 막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외군요. 혹시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다들 그 처음 마실 때 조절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건가요? 계속 못한 먹었어요. 제 뭐 그냥 그런 거 진짜. 진짜 계속. 그래서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 첫 술자리 고진감래를 처음 먹었던 그때. 아, 고진감래로 쉴 새 없이 마셨다. 맞습니다. 고통만 났을 것 같은데. 배가 진짜 부르고요. 맥주도 넣으니까. 화장실을 계속 갑니다. 그 술로 배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맞죠. 왜 이렇게 현장감이 느껴지지? 다음날도 왠지 그려지는데, 다음날 상황이. 다음날 진짜 손발이 저리고 그랬어요, 진짜로. 진짜 웃겨. 저 진지합니다. 손발이 저렸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아직 고등학생, 중학생 청취자분들은 이거는 좀 스페셜한 케이스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시라는 거. 이분이 조금 좀 이상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죠. 그렇죠. 네, 구미 얘기는 사실 뭐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술자리는 대부분 아는 사람들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이제 대학교에 와서도 사실 술을 엄청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에서의 모르는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또 뭔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좀 어색하기도 할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약간 어색한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좀 다른가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전 좀 많이 첫 어색한 술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지금은 아마 상황이 상황이어서 많이 못했겠지만 그 입학하기 전에 대학교 MT라고 하나? OT죠.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됐어? 네. OT. 아니. 이거 따라. 아니. 왜 이렇게 다들 내가 말할 때 오디오가 안 미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얘기 좀 주인공. 얘기 좀 들어보자. 얘기 좀 들어보죠. 자기가 제일 말 많아서. 아무튼 OT 때 이제 선배들과 같이 뭐 레크레이션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항상 술자리를 가지잖아요. 의례. 그래서 종이컵으로 소주 먹고 맥주 먹고 막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전 너무 다 어색해가지고 원래 술 먹으면서 좀 친해진다고 하는데 저 그냥 되게 조용히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어색함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맞아, 맞아. 처음이어서 그런지. OT를 저는 2학번이니까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어요. 어떻게요? 줌으로 그냥 뭐 맥주 한 캔씩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귀엽다. 저번에도 한번 썰을 푼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줌으로 술 게임을 가르쳐 줬거든요. 줌으로요? 개판이었어요 진짜. 오디오 안 겹쳐요? 겹치죠. 그 오디오가 비어도 이게 빈 건지 이게 이 핑 때문에 뭔가 그 순간에 빌 수밖에 없는 건지 모르니까 손대기 해야 돼. 손대기 수치 느껴져요. 그래서 심지어 그 선배들도 20학번이니까 술 게임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선배한테 전화 걸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혹시 예시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술 게임 예시? 술 게임이요? 저 뭐 두부 게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두부 한모 두모 이런 거. 그거를 온라인으로요? 온라인으로 했죠. 심지어 그리고 주문 화면이 다른데? 순서가 다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를 되게 싸한 분위기 속에서 정렬을 다시 하고 야 누가 1번 할래 누가 2번 할래 누가 3번 할래 이래가지고 너무 지옥스러워. 그랬던 기억이 있고 지옥 같았겠네요. 쓰셨네 그래도. 그리고 막 다른 애들 맥주 마실 때 혼자 소주 병나발을 부는 애도 있었고 줌 화면에서 그랬는데 되게 기묘했어요. 그게 OT가 줌이니까 비대면이었으니까 대면 OT는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다른 분 대면 OT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비대면 새내기인데요. 뻥이에요. 죄송해요. 오늘 텐션이 좋네 사부가.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이게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붕뜬 본인 혼자 말하고 웃어. 붕뜬 다 너무하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좀 재미가 있던 거 감동이 있던 거 그냥 드립이야. 얘기해보시죠. 네, 얘기해보세요. 아, 저는 그 OT 때 끝나고 술을 먹진 않았어요. 저희는 네네 저희는 1박 2일로도 안 했어가지고 나도 안 했어. 그렇죠. 그래서 안 하고 오히려 어색한 술자리 생각하면 MT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다 섞어서 앉아서 이렇게 술을 먹었는데 제가 그 고생감을 엄청 막 원샷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어색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과한 배려를 뭔지 알겠다. 너 괜찮아? 괜찮겠어? 뭐 아 나 괜찮아. 너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괜찮아. 물 좀 많이 마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서 너무 어색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습니다. 술도 잘 안 취하고. 저희 그 MT 썰 좀 더 풀어도 돼요? 네네. 네. 저희는 아예 반대였거든요. 배려 따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뭘 했냐면 그 2학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선배 후배 섞여 있으면 보통 그렇게 배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딴 게 없어요. 이제 중간에 가니까. 그래서 주루마블이란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재밌겠다. 알죠. 근데 그게 다 그냥 함정이 되게 그러니까 온 곳에 산재한 그런 주루마블이었는데 전 술 안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 다른 방에 박혀가지고 그냥 영화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누가 술을 마셔? 누가 술을 마셔? 서! 샤! 샤! 이런 게 들려와가지고 무서웠어요 방금. 그러니까 근데 광기가 가득했어요. 야 예고를 좀 해. 귀가 김치만두가 됐어. 넘어가주세요. 넘어가죠. 넘어가죠. 그래서 그 되게 애매하게 친한데 배려가 없으면 그런 일도 발생해가지고
되게 참여한 애들 상태를 보니까 원래 애가 안 취하는 애인데 꼬라가지고 나한테 계속 뭔가 같은 말을 계속하고 나 취한 것 같아를 한 세네 번씩 들은 것 같고 애들마다 그리고 밖에서 뭐 불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술 먹이는 애를 일단 욕하고 일단 주저앉아서 울고 그리고 앉아서 자다가 다시 들어가서 술 마셔요. 난장판이었군요. 이게 저희 OT였어요. 와. 한 재미는 있었겠다. 아, 그치. 관절하는 재미. 네, 이게 OT였다. 쉽지 않네요. 국민은 어때요? 오래 기다렸는데요. 네, 저는 MT도 가봤고 그 미팅도 가봤고 연합동아리 행사 디프리도 가봤는데 공통점이 진짜 숨막히는 어색함. 제가 진짜 낯을 가리는데 그 토할 것 같은 분위기 알아요? 토할 것 같은? 아무도 말 안 하고 뭔가 누군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지 알아. 술 마시는데 다 개조용해. 저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진짜 이런 자리 공통점이 아예 어색해서 아무 말도 안 하거나 그냥 빨리 자부처럼 확 이렇게 마신 다음에 광대가 돼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기 또 너무 재밌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어중뛰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서 시체처럼 누웠어. 기빨려가지고 힘들었네요. 힘든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대학 와서 어색한 사람들이랑 말을 하면 아까 구미가 말한 것처럼 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나 맞아. 그 말에 가치가 없는 그 헛소리들을 그냥 늘어놓는 아까 자부가 했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저 믿으면 새내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정말 근데 약간 새내기 때는 차라리 술 마시고 있는 게 좀 덜 어색하니까 마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맞아. 사실 그냥 제정신으로 어색하게 있는 것보다는 좀 그냥 정신이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게 나으니까 그럴 수도. 그리고 사실 새내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저도 되게 오래됐는데 사실 술 마시는 거 말고 할 만한 그 대안이라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뭔가 저희가 뭐 스터디룸을 잡아가지고 논문을 읽을 것도 아니고 학회도 맞아. 아니고 이게 뭐 카페를 가서 되게 사교적으로 하하 우하하 약간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왜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면 뭔가 그 하루 재밌게 논 거 같으니까 그렇게 마시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이건 딱 어색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런 것 같고 어색하지 않은 이제 대체제를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죠. 그냥 뭔가 맞아. 아까 제가 필요에 의한 술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약간 일단 취할 때까지 마셔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그냥 한번 마셔도 괜찮겠다, 재밌겠다. 그리고 마셔도 그렇게 막 달리진 않고 그냥 칵테일 한 잔 마시고 맞아 요즘에는 더 그렇게 되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역시 다들 이게 경험이 많고 노련하시니까 다양한 노련했나요? 경험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썰을 좀 푸는 거를 듣고 싶은데 술자리 에피소드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되게 다양한 예시들이 아까도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는 특히 술 마시는데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부끄럽지만 좀 술부심을 부린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 강한 남 아 남자란다 개 강한 감자 쿠미님 썰 풀어주시죠. XX예요 염색체가. 저는 그 강하진 않았고 그냥 저는 기억에 1학년 때 그렇게 숨막히는 술자리가 대부분이었고 2학년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친해지니까 동아리에서 주로 술을 마셨어요. 근데 이제 친해지고 재밌으니까 본 모습을 드러내도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그때도 근데 그때 본 모습이 제가 거기서는 하이했기 때문에 진짜 하이하게 놀았는데 그때 저를 보면은 사진이나 영상을 다시 못 볼 정도로 많이 신났다. 그 풍물패를 하면 전수라는 걸 가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사부님한테 악기 배우고 밤마다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 체력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하루 종일 했는데 그럼 피곤한 상태로 체력을 과신하고 이제 막 마시다 보면 근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꼭 누군가가 그 괜찮냐고 자꾸 들어가서 자라고 자꾸만 티가 났나 봐. 나 괜찮은데 자꾸 위층 올라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닥에서 내가 자고 있고 막 접시로 막 꽹가리를 친다던가 약간 이런 식의 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길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신을 하고 하이하게 놀았던 적이 있다. 적이 있다. 지금도 또 하나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첨언이라기보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청취자분들께 이러면 안 돼요. 맞죠. 어디 가서 이러시면 안 되고 보통 우리밖에 없었어 전수회관에. 보통 이렇게 들어가서 잘래?
안 괜찮아?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당사자가 분명히 안 괜찮은 거거든요. 당사자만 부정을 할 뿐. 맞죠. 분명히 바닥에서 잤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나 진짜 수습했던 게 보통 사람이 바닥에서 자면 침대로 그러니까 이불로 끌어올려주지 않나? 근데 그러고 그냥 바닥에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혼자더라. 그 나만 여기 혼자 그 이불 없는데 있더라. 그래가지고 되게 서슴했어. 그것도 배려죠. 이게 술 마시고 더우니까 좀 시원한 바다 느끼면서 그게? 자라. 맞죠, 맞죠. 이안 겨울이었는데. 아 진짜? 네. 건강합니다 지금. 다행이네요. 역시 강하네요. 네, 강합니다. 그럼 또 강하신가요, 소연님은? 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술자리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게. 저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던 동기 형이 있거든요. 아, 동기 형은 아니고 과 형이었는데 그 형이 평소에는 되게 좋아요. 사람도 좋고 막 밥 잘 사주고 막 그런데 빌드업이죠? 아, 아니죠. 네. 아니요. 왜 혼자 토크를 하다가 길을 잃어? 그러니까, 자꾸? 아니 길을 잃는 게 아니라 누가 갑자기 첨언을 하면은 그랬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아유, 조용히 하자. 방향을 잃어. 소요 타임 시작. 알겠어요. 네, 저도 좀 부담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과 형 되게 친한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이제 밥도 많이 잘 사주고 되게 활발한 성격이어서 좋은 성격이었는데 그 형이 술만 마시면은 좀 텐션이 더 업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같이 텐션을 맞춰주길 원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술도 일단 술잔이 술이 고여 있으면 안 돼. 꼰대. 그때만 술 자리에서만 막 자리에, 꼰대가 되는.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 덕분에 때문인지 맨날 요즘에도 술자리에서 무조건 첫 잔은 원샷을 하게 되고. 예의가 발라졌네요. 몸이 반응을 그렇게 하게 되고. 기억을 해. 네. 몸이 천천 완전. 그 형이 돈도 많아가지고 막 어쩔 땐 양주도 마시자고 막 하는 거예요. 좋은데? 근데 뭐 양주 근데 혼자 사주면 맞지? 좋은데 저랑 약간 반반을 하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 뭐야?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돈이 많다는 얘기 왜 하신 건가요? 청문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그냥 원샷으로 막 마시자고 하고 양주를 원샷으로 마시기 쉽지 않거든요. 간파계 소리 되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는데 술부심을 부렸던 경험 솔직히 별로 없긴 하지만 아까도 부린 것 같지만 못 마시진 않습니다. 아니, 못 마시진 그건 맞고요. 못 마시진 않는 건 맞고 차분하게 토크를 이어나가고 있죠. 네, 흔들리지만 멘탈을 잡고 저 소요 선수 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술부심 부린 경험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세 명이 나를 이렇게 웃겨 죽겠다. 아, 알겠어요. 아이고. 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술부심을 부렸던 경험은 이제 연극 동아리 공연이 끝나고 제가 그 당시 연출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연출이었다 보니까 동아리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일도 어쩔 수 없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공연 끝난 술자리에서 이제 저를 타격으로 해가지고 막 술을 부어줘가지고 와. 마셨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안 빼고 이제 술부심도 술부심이지만 그래도 애들이 다 이렇게 부어주는데 나도 뭐 미안한 감도 있고 하니까 업보를 청산했군요. 네, 업보를 청산하자라는 야.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 소주 잔이 그 술집만 특이하게 한 1.5배였어요. 평소 소주 잔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득 채워서 계속 마셨던 그리고 뻗었던 경험. 필름 끊겼나요? 아 이것도 술부심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필름을 끊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 네. 대박. 아까부터 이게 뭐지? 그 말들이 모순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떨뜨름하게 보고 있는 자부는 술부심이네. 자면 잤지. 네. 근데 저는 진짜 술부심 부린 적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네. 저랑 그렇죠. 친구랑 이렇게 네 명이서 먹고 있었나 했는데 제가 원샷을 계속 하니까 친구가
조자부가 나를 자꾸 자극하네 하고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다가 친구가 갑자기 아 뭐 이 정도는 뭐 정신력으로 버틸 수가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5초 뒤 바로 취한 거예요. 어디 말을 할 때부터 취해 있었어. 근데 너무 멀쩡했다가 사람이 가서 에이 했으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옆에 사람이 완전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약간 뭐에 들린 것처럼 사람이 갑자기 왜 해가지고 또 혼자 말하고 혼자. 근데 자부도 술이 갑자기 취해요. 자부도 엄청 잘 먹다가 갑자기 신호가 있거든요. 여기가 빨개지고 여기가라고 하면 네, 볼 그, 부분 광대 부분이 갑자기 빨개지고 눈을 좀 초롱초롱하게 뜨면은 어 취했다. 그리고 말도 나 취한 것 같아. 나 온 것 같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취했다. 더 먹으면은 저는 필름이 아예 가요. 어머 필름 끊긴 적 많아요. 저는 엄청. 예전에는 항상 항상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대박이다. 저도 그냥 동기 얘기를 그냥 잠시 하자면 제 동기 중에 진짜 술을 엄청 좋아하고 술 빼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 애가 있거든요.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위협을 하는 친구였어요. 거꾸로 잡는다고요? 네. 사격 전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걔가 어떤 애냐면 그 잔이 비면 자기가 따라주고 일부러 그 짠을 시켜요. 그럼 일단 꺾어서라도 마셔야 되니까 홀짝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애가 있었는데 걔랑 저희 학과 1호 학부 선배랑 같이 마신 적이 있는데 그때 쿨피스주라는 걸 마시거든요. 쿨피스 한 3분의 2병 정도에 소주 한 병을 섞어가지고 마시는 건데 그날 저희가 돌아가지고 그 쿨피스 3분의 2에 소주 두 병을 넣어서 마셨거든요. 다음 날짜. 그리고 그냥 소주도 그냥 시켜서 마시다가 엄청 취해가지고 그 동기랑 이제 긱사를 돌아가는 길에 야 이거 아쉽다. 이미 이 정도 취했는데 그냥 다른 동기를 더 불러서 꽈방을 가자. 이렇게 됐죠. 재밌었겠다. 근데 꽈방을 가는데 병 뭐지? 잔이 없더라고요. 병나발을 불었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서도 야. 그 소주병을 거꾸로 잡은 그게 나왔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뭔가 씌었는지 에라이 모르겠다 마시자가 돼가지고 되게 가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몰랐던 연애 썰 같은 것도 듣고 뭔가 되게 가정사 같은 것도 듣고 속 얘기를 좀 했네요. 네,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꼬라가지고 그 이후에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1월달 2월달인가 이랬는데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과방에서 마셨으면. 근데 애들이 그 소파 밑에서 소주병 깨진 거를 파편을 발견했는데 이게 뭔 일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시점에 과방에서 마신 게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병나 불고 이렇게 깬 거죠 그냥. 어머 그날 무슨 일이? 만취흔적이 남아 있었던 건데 원래는 제가 빼거든요. 그날 뭔 일인지 그냥 안 빼고 약간 부심부리고 마셨다. 이야 술병 깨도록.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후배들한테 들어가지고 아 이거 절대 누군지 밝히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사이코 되는 거죠 밝힌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깨려고 낀 건 아니고 뭐 떨어뜨렸겠죠. 맞아. 네, 저희가 술자리 빌런이었던 것 같은데 네, 대본에 어떻게 나왔냐 술자리 빌런들은 어디에나 있군요. 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 같은 빌런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한 고학번 형 누나들의 꿀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술자리에 선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미 간이 풋풋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풋풋한 저부터 말하자면 즐기세요. 그냥 저는 대처를 해보려고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마시고 취했어요. 저는 너가 빌런이니까 그렇죠. 맞아. 다른 사람들만 힘들고 즐겨도 되네요. 재밌어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안 마시면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서 마시게 되는데 뭐 이제는 그냥 제가 마시고 싶을 때 애들 부르면 되는 거고요. 혼자 마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요즘 1, 2학년 애들은 강권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들이랑 마시면 굳이 강권하는 애들을 더 이상하게 보는 그 좀 강해가지고 시대가 좀 변했다. 뭐 현명하게 대처라고 할 게 없다. 그냥 자기 의사를 밝혀라. 마시고 싶으면 그냥 좀 정신 놓고 마시든지 안 마시고 싶으면 그냥 빼든지 뭐라 안 한다라는 게 저의 팁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남아가는 게 있을지.
그냥 즐겨라. 뭐라도 주워가셔야 할 텐데.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즐기세요. 그럼 대본 쓰신 소유님은 이게 어떤 의도였나요? 근데 저 같은 저보다 구미 먼저 의견을 듣고 싶은데 구미로 될까요? 이렇게 미루네요. 네, 저는 준비해왔는데요. 그 저는 주로 사샤처럼 저도 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에서 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근데 저는 술 취해도 안 취해도 사실 똑같아요. 더 기분이 좋아진다 뿐이지. 그래서 그냥 좀 과장하는 거거든요. 그날 기분이 좋으니까 술이 들어가서 물론 과장이 되는 면도 있지만 그냥 표현이 더 많아지잖아요. 술을 마시면 그걸 빌려서 약간 더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걱정을 유발하셔라 빌런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다들 그냥 취했구나 왜냐면 집에 데려다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빌런도 그래서 더 안 먹이겠죠.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게 있어요. 저보다 하이텐션이고 더 그러면 안 통해요 이게. 아니면 저는 보통 말려 짐을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진짜 망아지 같은 분을 만났어요. 술자리에서 심지어 언니였는데 보통은 이쯤에서 내가 관둬줘야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날뛰는 바람에 제가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나니를 만나면 망아지 내지 망나니를 만나면 그냥 도망치셔라. 도망쳐라. 걱정 유발도 안 돼요. 저보다 하이한 사람을 만나면. 보호색을 적당하게 취해라.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도망쳐라가 사실 최고의 정답은 맞거든요. 그 빌런이 있으면 차라리 그 술자리 안 가는 게 낫고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또 모여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같이 그 형을 취해 있는 양주 형을 양주 형을 제가 가면은 그 형은 완전 홀몸이 되니까 그 취해 있는 형을 버리고 갈 수는 없더라고요. 인정이 가득하네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이 막 난동을 부리거나 하면은 이제 저하고 제 친구하고 양팔을 잡고 연행을 해요. 연행을 해가서 그냥 뭐라고 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받아주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술주정을 받아주지 말고 그냥 끌고 가서 택시에 태워서 집에 보냅니다. 진짜 냉정. 계속 야 오늘 신났다 이러는데 오징어 게임 그 네모처럼. 그래서 그걸 본 다른 동기 누나가 정말 프로페셔널 해보였다고. 그러니까 막. 프로네. 그랬던 대박. 경험. 자부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거 있어요. 그 술 버릇을 거짓말을 해라. 저 술 많이 먹으면 토해요. 아니면 바닥에 누워요. 근데 이거를 약간 안 통한다? 그러면 저 약 먹고 있어요. 이걸 하면은 저 그래서 맥주 한 두 잔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 먹는 것 치고는 상당히 관용적이신 것 같긴 하지만. 약 먹고 맥주 두 잔? 신나긴 하지만. 아 맥주 두 잔 정도는 음료수니까 괜찮아요. 하고 먹는 거죠. 너무 노련해 보이는데 많이 해봤나 봐요. 뭔가 술 마시기 싫을 때 약 먹고 있다고 하면은 주사 맞았어요. 맞아. 주사 맞았어요는 처음 해봤는데 약간 예방 주사 맞고 백신 맞았어요. 전 그거 해본 적 있어요. 헌혈하고 왔어요. 중요한. 근데 실제로 하고 와서 안 마셨죠 그때는.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의 술자리 경험과 연륜에서 느껴지는 곤란한 상황 속 대처법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40분이나 지났는데 메인 코너가 이제 나왔네요. 모두의 생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모두의 생각 모두해 모두의 생각 모두해. 박자가 좀 안 맞지 않아요? 다시 할까요? 네, 바로 직전 싱크대 녹음이었죠. 만나이 편 혹시 다들 들으셨나요? 네. 저번과 비슷한 형식으로 모두의 토론을 오늘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토론 주제는 술자리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술자리가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모르는 사람과도 더 빨리 친해질 수도 있고 속이기도 좀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과연 실제로 그런 것 같은지 그 효능과 이의와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반을 정해볼까 하는데 네. 술자리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 찬성하시는 분 저입니다. 저 사부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일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찬성 입장을 하고 나머지 구미랑 소연은 아무래도 그쵸. 강경한 반대파시죠. 저 강경 반대죠. 네, 그래서 원래 제가 대본에 뭐 중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좀 써오긴 했는데 나뉘었네요.
좋네요. 그러게요. 아주 좋네. 네, 그러면 아니었네요. 먼저 그 술자리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신 자부님 의견부터 좀 설득을 해보시죠. 나머지 두 분을. 네, 일단은 그 술자리라고 하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좀 모이잖아요. 그쵸. 보통 야 우리 카페 갈 사람 해가지고 막 사람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네, 네 일단 계속. 네, 그래가지고 술자리면 어느 정도 인원이 이렇게 찬다. 그렇게 해서 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카페에서 만약에 앉아서 어색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되게 어색해요. 되게 분위기가 어색한데 그 술자리에서는 어색할 때면 한 잔 먹어라 하고 이렇게 따는 그런 리액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편하고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다 한 번에. 맞습니다. 연장선으로 저도 그냥 갑자기 소문을 하자면 그 일단 대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통의 베이스가 술자리 하면 새로운 사람들 만난다라는 인식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까 자부가 말한 것처럼 카페 갈 사람 이러면 사실 뭔가 그렇게 친한 게 아닌 이상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맞아, 뭐 이 저녁 시간에 커피를 또 마셔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술자리는 뭐 얘 처음 봐도 아니면 얘가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 더 온다던데 이래도 그냥 무리 없이 뭐 그냥 한번 나가볼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 이런 맥락에서 미팅에서도 사실 술을 마시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깔끔하다. 맞습니다. 그럼 반대파 의견 한번 궁금합니다. 반박을 해보시죠. 제가 반박해요? 네. 아니 근데 인간 관계잖아요. 그 맨날 거기서 넓게 친해진 친구랑 맨날 술집 갑니까? 2차도 3차도 다음에 만났을 때도 아니죠. 밥이랑 카페를 가죠. 그런 거 보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술집이 아니어라 식당과 카페가 아닐런지. 그리고 편하다고 하지만 술자리는 사실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보여주기에는 too high, too 낮거나 too high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아닌 모습으로 만나면 어차피 다음날 수습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시 진짜 나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거추장스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유 또 의견 있나요? 어느 정도 아니 어느 정도 아니야 확실히 동감을 같은 편이잖아요. 하고요. 확실히 동감을 하고요. 네, 긴장을 놓치지 않네요. 대표님. 아이 성향인데도 완전 폰 이처럼 굴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술자리 때 막 텐션 높아지고 술도 좀 취해서 친해진다고 해도 그 날에만 친해져요. 그 술자리에서만. 맞아. 다음날 다시 술 깨고 보면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경우도 많고 뭐랄까 그냥 속 얘기? 굳이 안 와도 될 속 얘기를 처음부터 막 하다 보면은 그쵸. 나중에 보면 또 괜히 했다 싶으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맨정신으로 사람들과 먼저 친해지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술자리를 하든가 아니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맹정신으로 사람을 친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은근히 많이 없어요. 동아리를 새로 들어간다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그 품이 크다고 해야 되나? 시간과 맞아. 노력을 너무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술자리는 그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 하면 그 다음에 밥과 카페를 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가 인간관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물론 근데 저희는 조금 못 마신다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패널로 모시고 싶었던 분이 있었지만 다행히 못 오시긴 했는데 완전히 못 마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알코올이 몸에 안 받는 그런 사람들 좀 소외시키는 문제도 있지 않나 술자리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네요. 그게 소외라기보다는 저는 이걸 처음 질문을 받았을 건가요?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게 술이 있으면 그냥 넓고 얕은 인간관계 위드 술 그리고 깊고 좁은 인간관계 위드아웃 술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넓고 얕은 인간관계가 술 없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아까 자부가 말한 것처럼 거기도 동감을 하고 근데 깊고 좁은 인간관계는 이 넓고 얕은 인간관계가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이랑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랑 만나보고 이 사람과 뭔가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렇게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용이하게 해주는 그 넓고 얕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술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 소혜가 말한 것처럼 알코올이 몸에 안 맞는 사람들도 그럼 술자리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겠지만 그거에 있어서 접근 그 접근성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그거를 우리가 소외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맞아.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근데 생각해봐요. 이거 테이블이 이렇게 넓게 앉잖아요. 그럼 넓다고 해서 진짜 넓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인사도 못하고 끝나는 그게 있어요. 술자리 가면은 저 끝에 있는 사람이랑 술자리를 가졌지만 사실상 말 한마디도 못했을 거거든요. 맞죠. 저 당금 3기 OT 했을 때 이렇게 다 같이 테이블에 심지어 좁았는데도 8명인 것 같는데 이쪽 분들이랑은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디디랑 그 가티랑 다른 분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앞에 있는 온이랑만 계속 근데 심지어 둘 다 무슨 얘기했는지도 기억 안 날 정도로 그냥 아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넓고 얕은 관계조차 성립되지 않는 곳이 아닐까? 술자리는? 인사도 못하는데? 근데 그거는 동아리나 어디도 똑같아요. 맨정신에도 똑같아요. 똑같이 말도 한 번도 못 해보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 4기 들어와서 구미랑 언제 만났습니까? 거의 5기 시작할 때 만났어요. 그런 것처럼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거는 술자리 2기 때문이 아니라 약간 엑스트라 찬스 느낌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저희 아까 구미가 말한 건 동아리 안에 있고 어차피 내가 앞으로도 볼 사람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대학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리고 과는 약간 동아리보다는 좀 느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미 아는 과 친구가 있고 얘가 새로운 친구를 데려온다라는 상황이 있었을 때 과연 그게 술자리가 아니면 그게 안 어색하고 맞아. 뭔가 그리고 한번 그렇게 술자리에서 만났으면 다음에 또 만나기가 사실 수월하잖아요. 아예 안 만난 애들보다 그냥 그런 접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술자리가 유리하다고요? 네, 그냥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회식을 하는 것이고 동아리 이후에도 뒤풀이를 하는 것이고 OT 이후에도 뒤풀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 맞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거쳐갈 관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술자리에서 왜 이러고 있는 거 좋아하면 그냥 그런 사람들 만나서 술자리에서 그냥 마시면 되는 거도 앞으로도. 애초에 내가 뭐 술자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뭐 술자리에서 만난 뭐 또 저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랑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접선의 기회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기능 때문에 술자리에서 술자리가 맞아요? 더 아니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 때문에 그렇죠 많이 하죠 술자리를 많이 술자리를 하죠. 많이 하려고 하고 무조건 뒤풀이만 뒤풀이의 장소하면 무조건 술집이고 주점이고 다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말한 소외시키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뭔가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대안이라고 하면 뭐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대안이요. 모름지기 카페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근데 카페만 가도 재미있거든요. 저는 원래 술을 못 마셔서 그 비슷한 텐션이 나올 수 있어요. 잘만 하면.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이 괜찮으면은 물이랑 커피로도 충분히 그런 텐션이 나올 수 있어서 그 아우를 수 있어요. 텐션 안 나오는 사람들까지. 물론 집에 가서 내가 힘들겠지만 그래서 카페에 같이 가서 이제 여러 명도 수용 가능하고 어디에나 있고 메뉴도 다양하고 심지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네? 얼마나 좋아요. 카페에 가는 거죠. 텐션의 마술사시네요. 저를 이렇게 조롱을 또. 그리고 저도 술자리든 카페든 사실 그 술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사바사인 것 같군요. 사람에 맞아요. 따라서 술을 뭐 많이 마셔도 안 편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나의 체험을 하면 좋지 않을까? 방탈출을 간다든가 모여가지고. 그런 하나의 액티비티한 활동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걸 다른 친구에게 말을 해봤어요. 이러면 좋지 않을까? 뭐 술을 못 마시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 친구 말로는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내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액티비티한 활동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앉아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보통. 맞아 맞아.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상상하니까 조금 좀 다시 숨 막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 당금 전에 한강을 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안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술자리나 뭐 다른 카페를 간다고 했으면은 가는데 네, 왠지 갔을 것 같은데 그런 액티비티한 한강 활동을 나들이 한강 가서 밥 먹었어요. 나들이를 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런데이 안 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구나. 저희가 부담스러우세요? 네, 그땐 부담스러웠고요. 그때는 그쵸.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대답이 시원찮지가 않아 보니까 좀 네. 불편해질 것 같은데 다시. 네, 아무튼 그래서 카페나 뭐 이런 조금 소규모로 모여 있는 그런 조를 나눠서 가든가 그런 식으로. 오늘 많으면. 녹음 끝나고 밥 먹고 같이 한번 방탈출을 하러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친해지려면 공통의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 콘텐츠에 너무 매몰되면은 그 친해지기 진짜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맞아. 왜냐면 방탈출을 가서 우리 모두 처음 만났지만 야 퀴즈를 풀고 탈출하기 위해 집중하자 이러면 서로 알아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언니도 보드게임 카페 이런 거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깠거든요. 그게 뭐냐 이러고 웃었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공통 분모가 있으면 빨리 친해져서 대화를 트긴 좋지만 서로를 알아가기엔 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아, 처음에 뭐 서로 속 얘기를 하거나 뭐 서로 신상 정보를 나누기엔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통의 활동이나 목표를 정해서 그걸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내적 친밀감 이런 게 생기다 같이 보면은 쌓고. 같이 서서히 또 말을 털 수 있지 않을까. 술자리도 그렇지 않나요? 아 근데 제가 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술자리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냐. 근데 친구가 찐친 아닌 사람이랑 술자리는 영양가가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술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찾아라. 굳이 찾아라 하면은 카페에서 아까 구미가 말한 것처럼 그쵸. 근데 그 대신 그 푸망 아시나요? 푸망? 심리 테스트 할 수 있는 맨날 사단방에 올리는 네네 그거. 그거를 모르는 척 가져가서 이거 되게 재밌다는데 우리 카톡방에 공유할 테니까 한번 해봐 해서 그 자리에서 해서 그 테스트를 한번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쉬운 건 뭐겠습니까? 술자리죠. 아직까지 토론이 생겨서 기승전 술자리로 가네. 지금 우리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잖아. 어쨌든 근데 이것에 대한 그 조금 더 번거롭지만 이런 카페에서 뭐 심태 이런 걸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편하고 다음날 부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초면이었던 단계에서가 뭘 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그거 지나면 다 다르잖아 인간관계 어떻게 할지 그냥 술자리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술자리 또한 그냥 다양한 사람들의 선호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정도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네. 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다들?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헛소리들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헛소리였나요? 아 저는 헛소리 한 것 같아요. 좀 후회가 되는 녹음이긴 한데 어떻게 한번 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술자리에 대해서 아니면 좀 저희 기획안의 의도처럼 술자리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시선으로 한번 바라봤던 적이 있나요 다들?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술 잘 마시는 사람만이 약간 인싸 소위 말하는 인싸처럼 여겨지고 잘 노는 사람처럼 여겨져서 그렇죠. 마치 술을 안 마시고는 못 노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음주에 되게 관대하고 약간 놀 줄 아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못 마시니까 나 술 없이도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데 내가 그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건가 지금? 술을 그러니까 전 취해본 적이 없으니까 취하는 게 재밌는데 그걸 내가 못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술 많이 먹고 술자리 뭐 친한 사람들과 술자리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 주위에도 술을 못 마시는 아예 못 마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뭔가 약간 그분들이 저희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뭔가 술 먹는 것도 서서히 부담이 되기도 시작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술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기획을 했는데 어떻게 보든 그냥 뽑혀가지고 소요의 기획 아니었죠? 네. 그렇죠. 소요가 됐습니다. 뽑힐 줄 몰랐는데 뽑혔는데 그래서 이제 설기 그분이 되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쵸. 술을 아예 못 마시는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봤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 만족하시나요 오늘? 사실 좀
만족스러워요. 네. 윙크를 날려주세요. 예예예. 예. 자부는 어땠어요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재밌었고 그리고 세사 진행이 뭐 중간중간 버벅대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리를 되게 잘하고 해줘가지고 맞아, 맞아. 더 편하게 했다. 그렇죠. 편집 다 잘 했네요. 네네. 그리고 저도 예전엔 술을 엄청 좋아했지만 지금은 진짜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술자리가 만연할 수 있는 그 술을 먹어야만 잘 논다. 그 구미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진짜 아닌데 이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오늘 얘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은 기획이었다. 아, 그리고 약간 덧붙이자면 저 술 못 마시니까 그 N빵 문제가 항상 걸리긴 해요. 술값이 비싼데 근데 제가 당연히 그 노는 시간을 사는 거니까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있진 않는데 그건 부담일 수 있겠다. 술 못 마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기획팀에서 N빵의 미학 이런 거 한번 기획을 해봅시다. 거치페이의 미학 좋습니다. 고급지네요. 저도 사실 술을 그냥 즐기던 사람으로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획안이 나와서 되게 신기하길래 저도 괜찮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또 DJ까지 참여를 하게 됐는데 나름 저는 만족하거든요. 오늘도 그냥 다들 할 얘기 다 했던 것 같아서 맞아, 맞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녹음 마무리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싱크대학교 술자리 편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문화살롱 교양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쓸데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맞출 수 없는 변덕스럽고 복잡한 여러 친구들의 성향과 각기 다른 성격 이런 걸 맞춰주느라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요. 소설가 김영하의 에세이 마라다에 나오는 작가의 고백입니다. 올해 보낸 술자리는 어땠나요? 지친 하루의 피로를 풀어줬나요? 고단한 하루의 연장선이었나요? 새로운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었나요? 아니면 지지부진한 관계의 종점이었나요? 그게 무엇이든 술자리가 어떻게 다가오든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당근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소요, DJ의 샤샤, 패널의 소요, 구미, 자부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간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